왜 이러냐고? 너흰 좀 곤란한 걸 알아버렸거든. 뭐라고? 못 알려줄 것도 없긴 해. 세미너도 이대로 가면 네 애비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? 아빠? 사실 네 애비는 자살한 게 아니야. 무슨 소리야? 그게? 한종국 부원장이 죽기 2년 전 이 병원은 병동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.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래된 유적지가 발견됐어. 재수없게도 말이야. 무슨 철기시대 집단 군락지래나 뭐래나 모든 공사는 올스톱되고 덕분에 새 병동은커녕 까딱하면 공사비까지 전부 날아갈 판이었는데 원장인 우리 아버지나 부원장인 네 애빈 전혀 해결하려 들질 않더라고. 나는 그런 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. 이 병원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니까 이런 데서 주저앉으면 곤란하단 말이야. 마침 우리 병원에 몇 년째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지. 의료사고를 부탁받았지 뭐니. 참 타이밍 한번 무서워서. 들키면 의료사고, 안 들키면 수명이지 뭐. 그 대가로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은 풀어주겠다는 거야. 어차피 회복될 가망도 없는 환자였고. 내 덕분에 새병동은 완공됐고 베네룩스 병원은 빠르게 성장해갔지. 그런데 한종구가 그걸 알아버린 거야. 게다가 내가 빼돌린 공사 대금의 일부까지 캐냈더군. 문서에 사진까지 꼼꼼히도 정리해왔지 뭐야. 그 USB를 들고 내 앞에서 의료살인과 비자금 횡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펄펄 뛰던데. 다 같이 죽자는 건지 뭔. 도리가 없었어. 다 죽을 바엔 하나만 죽는 게 낫잖아. 애초에 내가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알면서 왜 자기는 당할 줄은 몰랐을까. 그래도 유산은 드라마틱하게 써줬어. 양심의 가책을 느껴 생을 마감한다. 모든 죄는 내가 지고 갈 테니 용서해다오. 그리고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. 세미야, 상우야. 거짓말! 거짓말이야!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해. 정신 건강엔 그게 더 좋으니까.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. 안 그래? 딱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지. 대체 전현은 어떻게 살아나온 거야?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. 부원장님을 죽인 거예요? 그 안에 든 내용 모두 봤어요.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. 그리고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어요. 지금이라도 경찰에 자수하세요. 제발. 확실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너희랑 아는 사이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된. 저 귀신 같은 년이 한 번 죽은 걸로는 부족했나? 아니면 내가 그리웠어? 뭐 애프터 케어는 확실하게 해줘야겠지. 인연이
귀찮게시니 제기를. 이 환자는 여전한가? 네, 아직은. 꽤 오랫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는군. 정봉기, 전에 PC방에서 봤던 그 사람 맞지? 그냥 동명 이인인가? 아니면... 이봐. 네? 뭔 생각을 하고 있어? 어제 또 술 먹었니? 아니요. 성민이는 오늘 오프야? 네. 가서 포도당 좀 가져와. 으, 이 환자 링거가 다 되었잖아. 그건 간호사가... 네가 가. 오면서 항생제 주사도 챙겨서 미리 놔줘. 송 간호사는 계속 나 따라오고. 네. 네. 일어나, 슬미야. 이런... 어서 여기 빠져나가야 돼. 아름 씨는 좀 괜찮아졌을까? 내 폰! 어? 형, 오프 아니야? 오프지. 오프인데 여긴 왜 있는 거야?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. 항히스타민이랑 거담제 좀... 그런데 넌 여기 왜? 교수님이 항생제를 찾아오라고 시키셔서. 그래, 고생이다. 나 먼저 갈게. 형. 어? 내일 나도 오프니까 아름 씨랑 한잔 어때? 요전에 형 소개한다는 거 흐지부지 됐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세미도 같이 보자. 그래, 좋지. 그럼 내일 내가 전화할게. 그래, 먼저 간다. 좀 눌려라 좀. 됐다. 일어났니? 요즘엔 인사도 못했네. 너 지민이 맞지? 그때 틀림없이 죽인 줄로만 알았는데 너무 멀쩡하게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? 어쩐지 얼마 전부터 꾸지도 않던 당신 꿈을 꾸더라니까. 나를 못 잊어서 다시 나타난 거야? 응? 너무 겁먹는다.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. 예전에도 죽이긴 아까웠지. 이게 진짜 명품 라인인데. 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쉽게 하니? 만나자마자 이별이지만 이해해줘. 걱정 마. 금방 끝날 거야. 이걸 맞고 아까처럼 잠이 들면 다시는 눈 뜰 일이 없을 거야. 전에 한번 써봤거든. 안 돼. 이렇게 죽기 싫어. 딱 하나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. 이번엔 제대로 가라앉아줘야 해.
우리 이제 다시 보지 말자고.